너무 새벽이라고. 일요일 7시인데? 근데 나 이거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필터를 할까 하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저 공연 끝나고 바로 온 거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미안요. 잠깐만. 너무 필터가 강력해. 없앨게요. 하이. Hello. 제가 깨운 건 아닌지. 밥이요? 밥을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여긴 일요일 아침 7시 직장인 겁니다. 미안해요. 근데 진짜 바로 온 거예요. 그 공연 끝나고 차 타고 호텔 와가지고 바로 켰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 공연이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리아 들어오세요. 네. 안녕. Hi. How are you? I'm good. You good? 예쌈 미녀. 오늘 즐거웠어요. 제다 끝. 끝. 지금 여기 1시 8분이요. 그래서 화장도 거의 다 지워졌어. 밥안 먹어도 되냐고요? 밥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과일이나 이제 좀 먹을까? 과일 있어가지고. 새벽, 네, 새벽이요. 아, 공연이 늦게 시작했는데, 근데 공연 전에 먹었어요. 과일 당장 로켓 배송해준다. 한국 가면 여기로 오겠는데요? 엄청 덥지 않아? 괜찮아요? 더운데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조명이 좀 괜찮은 방법이 없나? 어이구. 방 좋다고요. 방 그냥 침대 있고 테라스 있고. 방 혼자 쓰냐고요? 네. 혼자 써요. 왜 꺼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명 맞추려고 하다가 꺼버렸어. 쏘리요. 테라스 약간 예쁜데 예쁘다 말았어요. 그 앞에 긴 건물이 공사 중이어서 공사 뷰 있어. 지금 뭐래요? 이거 프랭크 오션의 핑크 플러스 화이트요.
한국은 내일, 여기 기준으로 내일 오후쯤에 출발해요. 저녁인가? 메리미 오늘 의상 예쁘더라. 한국에서 대주 예뻤어요? 일어나서 바로 V 본다. 사실 그럴 것 같아서 시끄러운 노래나 이런 거안 틀고 조용히 조용히 하고 드라마 영화 요즘 저안 봐가지고 드라마 영화 기묘한 이야기 봤어요. 시즌 4 1화까지 봤어요. 기묘한 이야기 영어로 뭐더라? 스트레인저 스팅인가? 시즌 4의 그 1화까지 봤어. 근데 이게 만화 보는 사람이라 시즌이란 말이 안어그 입에 안 붙고 사기라고 자꾸 하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우디 좋아요. 근데 더워요. 나 한국 가도 더울 것 같은데? 종이의 집은 안 봐요. 오늘 알아 배운 거 있어?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있고, 그 제다레이 이거. 그 약간 그뭔 뜻이냐면 약간 쿨 제다 약간 이런 제다 스코우 제다 스코우 이런 거 만두의 기분 체험한 느낌이라고 한국이 어떤 느낌이지? 찌는 느낌 고래 슬리퍼 받았냐고요? 오케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저기 아는 분 이사해가지고 그 분들 부부로 선물해드렸어. 아직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갖고 있어. 입술이 항상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고래 받았어요? 여름에 신기 너무 덥다고요? 인정이긴 해요. 근데 약간 그냥 더도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배송 인정. 그러니까 쌍꺼풀 많이 찢어졌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쌍꺼풀이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내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쌍꺼풀이 생겨요 이렇게. 원비밸브한테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쌍꺼풀 수술을 고민 중이에요. 이 얇게 만드는. 다시 원래 내 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내 눈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돼요. 보여? 엄청 진해졌어요. 고민만 하고 있다고요? 하게 되면 비밀을 말고 몸부에다 다 얘기하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하고 싶은 게제눈 이제 한쪽만 계속 뜨잖아요. 근데 이게 시력에도 엄청 영향이 있고 엄청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마로 눈을 뜨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눈 내리기 때문에 습관도 몸매를 되게 좋아해주고 나도 좋았는데 이제 조금 건강적으로 불편해졌어요. 시력도 그렇고 이렇게 뜰때 이마로 계속 떠가지고 그러니까 쌍꺼풀을 그러니까 짝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고민 중이에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을 뜨면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추천한다고요? 아, 추천까지는 아니고.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혹시나 그러게 되면은 원배들한테 얘기할게요. 오빠 할 거면 우리 아빠 병원에서 해라. 내가 지인 할인해줄게. 괜찮네요. 머리색 뭐야? 예쁘다. 이거 갈색이에요. 이거 조명 없으면 이게 갈색. 브라운 눈이에요. 브라운. 아까보다 이상한 거 같고. 조금 키까 다시. 이거 지금 킨게 나아요? 안킨게 나아요? 자, 이거 봐요. 킨 거고. 아, 이건 아니고.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요. 이거 끈 거. 킨거 같다고? 이게 끈 거예요. 켜볼까요, 다시? 모르겠어. 끈거가 낫다고요? 킴이 킨게 낫다고 그러고 끈거 낀게 낫다고 그러면 민혁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비슷해요? 왜 깨어있냐고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 집이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픈 데 없냐고? 없어요. 요즘에 그 거의 요즘 그 스케줄 몇개 빼고는 다들 쉬고 있어가지고 좀 컨디션 투어도 갔다 오기도 해서 컨디션 관리 좀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여행도 한번 갔다 오려고. 휴가는 아닌데 약간 휴가 같은 느낌. 오늘 씻고 자라고요? 졸리면 잘게. 민준 씨도 가냐고요? 아니 민준이 저기 해외로 저거 워킹 홀리데이 그거 갔어요. 간지좀 됐어요. 그런데 민준이 그거를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근황을. 어디로는 비밀. 해외 어딘가요? 어디로는 비밀. 워홀 부러운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벌어서 갔어요.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아, 내가 얘기했었나 보네. 누가 맞췄네. 무지개도 열심히 산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라고 보낸, 열심히 좀 살라고 보낸 거예요. 캅사 먹어봤냐고요? 굿나잇. 아, 내가 펜스에서 얘기했구나. 나 민준이랑 아는데. 축하드려요. 흐릿하다고? 흐릿해요? 지금 노래는 뭐냐고요? 이게 들려요? 엄청 작게 했는데? 이거 유우리의 드라이 플라워요. 그냥 머리 깠던데. 네. 근데 그거 제가 보통 이제 저는 사실 크게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에 막 그게 없어가지고 막 뽑고 싶고 까고 싶고 뭐 이거는 딱히 없어서 오늘 선생님이 까주시길래 그냥 냉해서 그냥 했어요. 창빈이가 좋아할 제목이라고? 맞아요. 한국 7시 반인 아까 머리 한번 휙쓸어 넘겨보는 건 어떨까리히? 이거 근데 지금 약간 저거 이거 이렇게 돼 있어서 딱딱해 머리가 살짝 아버지께 다음번에 모내기 콘서트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전해달라고요? 서울이 허전하다고요? 진짜? 오빠 하루만 더 있으면 제다에 있는 집을 사줄게. 진짜. 괜찮아요. 화질 나만 이상한 거? 그거 이상해요?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네? 당신의 룸메이트는 누굽니까? 그 혼자서요? 질문 받습니다. 요즘 음악 뭐 들으시냐고. 저요? 저 요즘 LP 들어요, LP. 저번에 형원이랑 LP 가게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LP 막, 그, 챗페이커, 뭐 카네기에서 한 거랑 그다음 막 비틀즈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들어요. 끊겨? 진짜? 그대라는 시풀 커버할 생각 없나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제대로 불러본 적 없어요. 되게 좋그 드라마를 재밌게 봐가지고 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넷플 인생작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턴테이블 샀어요? 원래 있었어요. 새로 생긴 취미 있어요? 없어요. 뉴욕 레코드샵 가니까 나 같은 몸베베들 몇명 있던데. 아, 진짜요? 우리 갔다 온데 갔어요?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봤어? 그거 1화인가 보고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스탑했어요. 넷플릭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아직 인생작을 못 찾았어? 네, 그렇게 막와막 엄청 쩐다는 막 이런 거 없던데요? 쇼핑 뭐 했어? 안 샀어요. 상관없어요. 최근에 그린 그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6화부터 재밌어요. 아, 그렇게 몇 화부터 재밌어서 참고 보는 거못 보겠어요. 변호사 우영우가 재밌다고요? 나 일단은 저거 기묘한 이야기 먼저 다 보고. 인생 애니작이요? 그냥 나는 애니메이션 처음 본다. 그래서 좀 가벼운 거 보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 긴거 말고 이러면은 강철의 연금술사가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요즘은 저도 여러 개 봐가지고 저기 뭐지? 도쿄 리벤저스랑 이런 거 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막 엄청 짱짱이다까지는 모르겠어. 뭐가 제일 길다고? 넷플 뭐라고요? 요즘 어떤 향수 써? 요즘 향수는 안 쓰고, 요즘에 제가 항상 바르는 바디로션이 있는데, 그거 쓰고, 그 다음에 향수는 맨날 쓰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브랜드를 아직도 이름을 몰라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 내가 한번 찾았었는데. 이게 제가 쓰는 게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오랫동안 이거 내 나만 쓰는 이 향수인데 딱히 공개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거 뭔 느낌인지 알아? 이거 뭔 느낌인지 알아요? 나만 쓰고 싶은 그런 느낌? 바디로션도 맨날 그거 아니야. 뭔지 알아요? 아는데 알려달라고요? 그 향수 말고 바디로션 알려달라고요? 그럼 여러분 딱 올리세요. 바디로션 알려줄까요? 향수를 알려줄까요? 아니 자, 뭐 그래서 향수예요, 바디로션이에요. 너무 갈리는데? 향수 알려줄게요. 근데 나 이름은 몰라요. 이렇게 완전 파란 색깔, 이렇게 타원형 검은 색깔 뚜껑이고요. R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오래 쓰는 것 같은데, 그 향수를. 두 번째 쓰고 있어요. 향수 공유 아무나 못하는 건데. 아, 나 이거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퀴즈냐고요? 제가 아는 게 그게 단데요. 아, 모르는데 어떡해요.
남자 향수 아니야? 아닐걸요? 그런 거 아닐걸요? 스킨향 안 써요, 저. 향수 언제부터 뿌리냐고요? 그냥 오래된 것 같은데? 향이 어떤 향이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보여달라고요? 안 갖고 왔어요. 아, 지금 어떤 분이 바디로션은 맞췄어요. 그거 안 쓰는 거야? 그거 향 너무 좋던데 그랬는데 그거 맞아요. 마크 제이콥스 스플래시레인 아니야 저거. 로진느? 기다려봐요. 아 이거 안 알려주고 싶은데. 로진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로진느 거 맞아요. 맞는 듯? 맞아요, 이거. 바디로션 아까 어떤 분이 맞췄어요? 로진느 맞아요. 근데 이거 다른 거는 향 모르고 제가 쓰는 것만 써요. 그래서 파란 색깔. 블루 어비스라고. 저도 이름 처음 알았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 이거 안 쓰는데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때 이거만 사실 써요. 거의. 아, 그때그때 바뀌긴 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연불 떴다. 연불. 요. 네. 다른 브랜드 뭐, 존 말론도 그렇고, 바디로션. 바디로션은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요즘에 워시랑 로션이랑 샤넬 거 선물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거 제가 말했던 그딥 그거 바디로션은 다 써가지고 아 오빠 로진네 예전에 숙소 브이앱할 때 보여줬었어. 맞아요. 여름엔 달달한 향 쓰기 어렵더라. 달달과 시원의 중간인데 여름에 바르면 안 끈적거려요? 그거는 안 끈적거려요. 그거는 안 끈적거려요. 근데 대신, 그냥 저는 샤워, 바디로션은 저 그냥 샤워. 또? 됐어요? 그니까 끊겨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일부러. 그 바디로션은 그 뭔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그 좋은 기분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샴푸는 그냥 모르는 거 써요, 싼 거, 아무거나.
화질 왜안 좋아요? 끊기 화질 이상해졌다고요? 금방 올라올걸요? 다시? 저는 그냥 싸고 좋다는 거 순위 위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껴요. 써요. 낀데. 그냥 별관. 샴푸는 그렇게 끊고 써요. 지금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약간 바디 베이비 살짝 베이비 파우 베이비 막 이런 거 파우더 냄새 살짝 나는 거. 지금도 끊겨요? 어떤 분은 끊긴다 그러고 안 끊긴다 그러고 해서 아 유니버스 노래 되게 멤버들이 좋아해서 갖고 있던 곡인데 특별히 발매 준비했어요. 노래 되게 좋아요. 어떤 노래냐고요? 약간 R&B? 나는 이제 곡의 장르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장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장르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거 찍을 때 되게 바빴었어요. 너무 심하게 끊긴다고? 진짜? 작년에 K-pop 인종이냐? 이번에 6월 초에 입덕했어요? 하이. 여가 나 기현인데 유니버스 노래 무슨 의미였지? 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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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다 불러주네. 너무 다 불렀어요. 몰라요, 이래도 되는지. 궁금해하니까 그냥 불러줬어요. 어차피 이거 부른다 해도 멤버들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민혁아 라이브 끊기나 뭐 지금 와이파이 신호 안 좋아. 아니요, 근데 와이파이 신호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쿨칸이에요. 쿨칸이라서. 어째 불러도 몰라요. 안 웃나요, 저? 저다 좋아해서 안 웃나요? 청량 아닌데?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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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거기 브릿지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그 노래 되게 잘 불렀어요. 왜 이제 보컬로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머리가 더듬이냐고요? 어디가 더듬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믹스가 좀잘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 이거랑 아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믹스하는 음이 좀잘좀 너무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그 믹스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 하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였다고요. 이해돼요? 믹스곡이 아니라뇨. 그러니까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푼 소리잖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헤드예요. 그냥 이제 가성이죠. 붙지 않은 소리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트리를 이용해서 붙였다고요. 근데 이제 아그 곡을 아까 불렀는데 그러니까 눈을 감아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말해도. 그러니까 하 이거랑 같은 음이잖아요. 다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뭐 반가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반가성이라는 말은 없고요. 같은 음이어도 그쵸, 뭔가 더 세죠. 그래요. 왜냐면 붙이는 성대 모양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게 잘 됐다고요. 소리만 공개만 아니에요. 쫀쫀한 거랑 가성의 중간이랑 그러니까 도넛 믹스밖에 모르겠다고요? JYP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발성 연습이 아니라 같다고요? 이게 같다고 같이 들릴 수가 있어? 이게 신곡 스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브릿지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믹스가 잘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모니터 들었을 때 내가 전 제가 부를 때 진성인지 가성인지 믹스인지 모르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부르고 모니터를 했을 때, 되게 나도 뭐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다. 잘 되게 잘 섞였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제 이해됐어요? 다르긴 다른데. 성대를 붙여서 부르고 떨궈서 부르고 그런 건가? 아, 그런 게 아닌데. 같은 음 발성의 차이. 맞긴 해요. 중간의 소리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대 모양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렇게가 하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래쪽 있죠. 아래쪽 원의 아래쪽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성 땡땡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잘못 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위에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위에를 이렇게. 그 소리가 아이 소리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성으로 아는데 가성이 아니에요. 하여튼 가성이 아니라고요. 그게 달라요.
진성 가성. 그럼 가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뭘로 붙이냐고요? 풀로 붙여요, 그냥 본드로. 왜 7시인데 수업 시작하냐고요? 아, 그냥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고음을 하고 싶을 때 본드로 붙인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요, 진성도 아니고 가성도 아니고 믹스라는 거. 그래,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더 많이 믹스되면 믹스될수록 진성에 가까운 소리가 나겠죠. 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머리털하고 성대의 모양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요. 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 그니까, 네. 뭔지 이해했어요. 네. 아, 그래. 그걸 설명해 주면 되겠다. 저기, 뭐야. 저기, 우리 뭐지? 미스비헤이비얼 노래, 미스비헤이브 노래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기, 예를 들어,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스비헤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호텔에서 강하게 소리를 못 내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only feel alive when I don't feel safe. I wouldn't wanna have it any other way. 이렇게 하면 가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I only feel alive 이렇게 붙이는 거죠. When I don't feel safe 이렇게 풀고 I wouldn't wanna have it any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요?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 뗐다가 I wouldn't wanna have it any other way 이렇게. 그래서 그거가 근데 이게 지금은 똑같이 가성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잘 됐다고요. 아, 긁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근데 이해됐죠, 방금 거에. 그쵸? 이제는 이해됐죠. 맞아요, 성대 연계 가성. 그렇죠. 정확해요. 학생 잘했어. 학생 A 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래가 나오면은 저기 그 브릿지 부분을 잘 들어보라. 그럼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킹? 루트는 없지 않아요? 네, 안 해요. 롤밖에 안 해요. 롤을. 근데 하는 것보다 요즘에 대회 보는 거 좋아해서 그냥 대회 보면서 그냥 눈으로 즐기고 있어요. 이해됐죠? 교수님, 근데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면 목이 많이 아프던데 교수님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안 그런데
가성으로 아무래도 노래를 많이 하면 목이 좀 떠서 그 진성 진성 파트를 부를 때 목이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서 가성이 많은 곡을 녹음할 때는 진성 부분 먼저 녹음하고 가성 부분으로 해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성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성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노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성대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난 결절하고 나서 가슴이 안 나와. 맞아, 원래 목이 안 좋으면 가슴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없어. 윤스 오빠 끝나고 아쉬워. 저도 진짜 아쉬워요. 되게 인싸 오빠 얘기를 하자 그래. 되게 물론 프로그램 할때 항상 아쉬움도 남고 그러긴 한데, 저기, 뭔가 좀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사람들 참 그러겠다.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캐릭터 또 다른 캐릭터 이렇게 연기,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는 건데, 한 캐릭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캐릭터를 되게 사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래 내가 이렇게 연기했던 것들 캐릭터들이 되게 뭔가 되게 하나하나 다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네. 몰입을 했다기보다 돌이켜 보니까 되게 즐겁게 했더라고요. 물론 할 때도 즐겁게 하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 영상 보셨어요? 되게 슬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데 되게 좀뭐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되게 내가 되게 즐거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피터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배우들 작품 끝나고 솔직히 한다 봐. 네,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연기하고 싶냐고요? 인싸 오빠가 잘해준 느낌이라고요? 맞아요. 되게 사람들도 좋았어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싸 오빠도 그랬고, 내가 했던 것들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피디님 웃음소리 너무 웃기다고요? 네, 성격 진짜 좋아요. 근데 똑같아.
애착 가는 편?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계곡 편. 되게 내려놓고 즐거웠던 것 같아. 그 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저랑 이제 형원이도 많이 얘기해서 같이 제작 참여했고 그리고 그편 끝나고 매니저 편을 저랑 광고진님이랑 PD님이랑 형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그 네이버 나우 전화해가지고 섭외 문의하고 저도 막 되게 열정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되게 기억이 남아요. 형원이가 X인 거 알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던데 못 맞춰 놓고. 나도 구독 취소 안 했어요. 엑스는 제가 피디님한테 안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엑스가 안 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주원이 엑스 아닌데요? 아 주원이가 뭐라 그랬냐고요? 귀여웠나?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명곡 들려줄까요? 아는 사람들 많은데. 이 노래 아는 사람. 나이 노래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자, 맞춰보세요. 맞추면 인정. 그분의 닉네임을 제가 아주 상냥하게 우와 최고의 구리님이 진짜 빠르게 소아이 바로 맞췄어. 아 이걸 안다고? 여기까지만 듣고 안다고? 최고의 구리님. 동방신 아니야. 큰혁이형 노래. 그래 이거는 솔직히 사비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맞춰요. 이거 맞춤 진짜 인정. 그대 품에 사랑해요.
진짜 이거 명곡인데 이거 맞춰보세요. 맞춤 인정. 자, 이거까지 다시 들려드릴까요? 자, 누굽니까? 이거 맞추신 분 누굽니까? 자, 몰랑 애또발 맞췄어. 룰루리다. 우와 우와, 이거 요즘 노래 아닌데? 핫타임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가수가 되면 저렇게 했다 또 선배님들 중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첫 번째 맞추신 분이 그냥 뭐여 막 이렇게 한 것들 옅더발 딱 이렇게 한게 되게 멋있었어. 그치, 진짜 SM 느낌이죠. 이게 또 라이브 영상 있거든요. 아마 활동 많이는 안 했는데 그 음악방송 영상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만의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이번에는 이 노래를 틀게요. 자, 이 노래 잠깐 들려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다시. 자,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 그냥 바로 인정. 우정바다 땡 버닝어 우정바다 아닌데 핫서머 땡어 채채님 미스터 부기 정답. 와 이걸 맞춰? 이걸 맞춰? 채채님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뭔 다리 어쩌고 그런 데가 아니고요. 와, 이걸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 이거 진짜 좋아. 미스터 부기 알 몰라요? 미스터 부는 우리 승관이잖아요. 이건 유명하잖아.
이거는 우리도 해보고 싶다, 이거, 이 노래. 그러면은 또 제가 동방신기 선배님 팬인 거 아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내가 제일 많이 본 영상의 곡을 이걸 0.1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게. 잠시만요. 왜안 나오지? 진짜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한 곡이라 1초만 들려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는 다시 진짜 잠깐 들릴게요. 에이, 아니에요. 땡땡땡. 정답 나왔습니다. 몽스탁스의 가슴 찢어지는 여성님. 맞췄잖아요. 와,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000번이요? 저도 그 정도 들었을걸? 이거 영상 때 진짜 그 하나하나 저는 이제 저에게 어쨌든 가수의 꿈을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하나하나 영상이 모든 게다 기억나요. 그 콘서트 영상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그분의 최애는 후반쯤에 나오는 재종 선배님의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귀를 한쪽 막고 그 돌고래 소리를 내는데 그 조명이 반대쪽에서 비춰가지고 진짜 거기랑 그게 이제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돌출해서 동방신기 데뷔했을 때전한 살이었어요. 마이너스 한 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고음대가 나와요. 와, 그걸 앞에서 봤어요?
이제 나와요. 여기에 이때가 진짜 멋있어. 진짜 천사 같아.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 끼쳤던 게 우리 콘서트 우리 내가 잘 모를 때는 이제 회사 공연팀에서 이제 얘기해준 대로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그 저기 JYJ 선배님 저기 돔 저기 돔인가? 거기서 I Have Nothing 부를 때 무대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저 돌출 올라가는 거예요. 원으로 된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에 그 회의할 때 얘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앉아서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콘서트 와보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몬베베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거 2층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잖아요. 18년이나 19년에 맞아요. 그게 거기서 영감 받아서 제가 얘기한 거였어요. 맞아요. 인타임 블루스걸요? 맞을걸요? 그게 이제 I Have Nothing 부를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밖에 있다가 세번다 이렇게 같이 걸어온 다음에 재중 아니면 준수 선배님인데 Oh, don't make me close to 아 재중입니다. One more, I don't wanna hurt anymore. Stay in my arms.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요. If you're there, what's time, man? See you there. Don't walk away from me. I have nothing. 그리고 딱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근데 나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었어. 너 찐이구나. 저 찐이에요. 알죠? Oh, don't make me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Close one more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뭐왜 다른 가수 얘기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가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공연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잠깐 막간 이용해서 퀴즈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너무 전화번호도 주시고 친해지고 싶긴 한데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사적으로 가까이 가면 뭔가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먼발치해서 제가 이렇게 응원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막 연락하고 형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친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선배들은 은근 치대는 후배 좋아해. 전 선배들 안 그러는데요. 케바케인 듯. 오빠 그때 공식 아니고 짭이었지? 네, 공식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할줄 몰랐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형들 같은 느낌이야. 나는 이제 갈 건데 마지막 노래를 몬스타엑스 노래 들을게요. 아니다. 거리마다 들어야겠다. 거리마다. 인중. 거리마다. 아 진짜 웃긴 썰 얘기해 줄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주원이가 삐질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창균이가 주원이한테 형 저기 내 노래 나온 거 들었어? 그랬더니 어 그거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그래가지고 정규씨가 웃어가지고 이미 몬스타엑스 사이에서 소문 다 났어. 이거 마지막 곡 듣고 갈게요. 거리마다입니다. 거리에서 아니에요. 아, 공항에서 그 얘기했냐고? 공항에서는 그 차에서 내리고 애들끼리 뭔 얘기했냐면 오랜만에 봐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아 방금 어떤 분이 정확하게 해줬어요. 브릿지에 창균이랑 같이 부르는 부분 하이라이트다. 인정입니다. 저도 인정 도장 드릴게요. 쾅. 오늘 주원이가 하루 종일 여기 따라 있거든. 계속 이렇게 하면 따라 불렀어. 오늘 좋았어. 생각보다 엄청 뛰어 잘 놀고 이래가지고 놀랐어. 제대로 몸배.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몰래 했는데. 내일은 이제 한국으로 출발해요. 되게 재밌었어요. 립 정보요? 립안 발랐는데요. 갈게요. 노래 좋죠? 가볼게요. 오늘 재밌었어요. 바이바이.